체크아웃 시간이에요. 그래서 갑니다. 아직 3시까지 시간이 좀 있고, 얘기 들어보니까 리슨션에서 얘기해주기를 픽업 타임까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짐을 맡겨놓고 좀 편히 지내다가 버스 오늘 가야지. 아쉽다. 오기를 기다리는 띠누. 저는 아파서 좀 식사를 못하겠어서 안 가져왔고요. 여기는 파스타나 고기류, 뭐 해산물류를 즉석에서 구워주거나 그렇게 해줘서요. 띠누 대체 뭘 받아오길래 아까부터 저기 30분째 서있지? 이거 꼬치오리 하나 받아오는데 진짜 30분 걸렸어. 이게 뭐라고? 와, 진짜 이게 뭐라고 줄을 그렇게 오래 서냐? 그것도 아무도 없을 때였는데. 와, 너무하다. 아, 밥 먹고 잠깐 바다 구경 왔어요. 근데 오늘은 노란 깃발이네. 처음 보네. 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늘은 노란 깃발이네요. 이렇게 노란 깃발이 되면은 수영은 괜찮은데 뭐 요트를 타거나 패들보트 타거나 그러진 말라고 되어 있어요. 아, 아름답다. 마지막 음료가 될 것 같네요. 시간이 2시가 넘어서 슬프다. 여기 쿠바는 생맥주 구하기가 진짜 힘들다 그래가지고 띠누는 생맥주, 저는 그냥 오렌지 주스입니다. 가자. 네. 아, 바라데로 마지막이네. 잘 있어 바라데로. 또 올게. 저희는 다시 호아키나로 왔습니다. 아, 바바나로 왔어. 이 팔찌를 한 채 무적 팔찌를 찾는데 이제는 그냥 종이 조각이네. 종이도 아니야 이거는. 플라스틱 조각이. 진짜. 이제는 모래 닿으면 녹을 것 같아. 지나질 것 같고. 아, 슬프다. 왜 이렇게 저번 날에 묵었던 방에 똑같이 묵었는데 이 방이 작아진 것 같고 괜히 어두운 것 같고 더. 네. 아, 그렇네요. 참 그래요. 네. 출학! 일장 순몽이다. 돌아왔어요. 오늘은 아로즈를 블랑코로 하얀 바구니. 그래서 이렇게 따로 콩숲 같은 게 나옵니다. 제 거는 치킨 스테이크고 띠누 거는 포크찹인데 별로 찹찹하지 않네요. 맛있겠다.